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0년 11월 8일 일요 경마 조철의 진검다리 UCC 경마 예상 방송 시작합니다. 자, 이제 금요 경마, 토요 경마가 끝났고, 이제 일요 경마입니다. 이제 코로나 8개월 공백 이후에 처음 가졌던 유료 예상,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 뵀었는데요. 어제 금요일날 총 7개 적중으로 만나 뵀었고, 자, 오늘 토요 경마 역시도 보니까 딱 7개 적중입니다. 과천 1, 5, 6, 11, 12, 그다음에 제주교차 1경주, 2경주, 자, 이렇게 어제와 마찬가지로 7개 적중이 나왔는데요. 먼저 1경주 10번, 12번, 뭐 대끼리 마권이었죠. 2.5배짜리 스타트 했고, 제주 1경주에서 3번, 1번 대끼리가 높게 형성이 됐습니다. 5.3배, 복승식 4.4배, 3번, 1번, 3번 제주선예, 1번 백록법에 쌍복식 한방 완장으로 찍어 먹었고요. 제주 2경주는 달러박스 대가리를 놓고 갔습니다. 안쪽에 1번마 삼다수식이 대가리가 팔리는데, 자, 우리는 10번마 블루명성을 쌍복 대가리 놓고 10번 3번 14.2배가 나왔습니다. 쌍승식은 복승식 6배, 삼복승도 1번 삼다수식에 붙여서 6배가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5경주죠. 5경주 오늘 시원하게 상한가를 한방 때렸습니다. 5경주 현장 배당판이 5번 성실머니, 6번 비례킹, 뭐 이런 마필들, 5번 6번이 대끼리 마권으로 깜빡깜빡 거렸었는데, 자, 조철의 아라짜리 달러박스 대가리 바로 7번마 제이오크였습니다. 자, 7번마 제이오크를 놓고도 주력 한방 때는게 뭡니까? 외곽에 또 하나 아라짜리 흔드림이었습니다. 장철이 같은 흔드림. 자, 쌍복식 7번, 9번 한방 주력 한방 때렸는데, 자, 쌍승식은 조금 못 미쳤어요. 33.6배가 나왔는데, 복승식이 15.4배 주력 한방으로 때리고 받치기 세 구멍이었죠. 자, 그 중에 주력 한방이었기 때문에, 자, 시원하게 상한가 한방 때리고도 남았습니다. 15.4배 시원하게 한구라 때렸고, 그 다음 6경주 A급 승부였죠. 우리 10번마 언 패럴렐드를 놓고 한 대여섯 구멍이 빵꾸가 났었는데, 자, 걷어낼 거 싹 걷어내고 10번 8번 챌린지 삭스 11.2배짜리 짭짤한 배당으로 나왔었고요. 후반부 11경주에 10번 마이티고, 12번 레전드 스톰, 거기에 6번마 왕복꽃이 대가리까지 팔렸는데, 자, 우리의 대가리는 10번마 마이티고다. 10번 놓고 때리면서 10번, 12번 9.6배 복승식 7배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메인 승부, 야, 요거 대끼리 팔렸던 9번마 11번마 문학 엠파이어를 시원하게 꺾고 갔는데도 마지막에 3번마 플래시제트가 폭풍바람이 불었습니다. 주력 마권을 여기다 때려드렸어야 했는데, 받치기 마권으로 들어왔습니다. 대끼리 꺾어도 쌍승식은 9.6배, 복승식이 5.5배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메인 승부 주력이 아니라서 좀 아쉬웠던 그런 경주였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토요 경마도 7개 적중을 했는데, 뭐 5경주에서 상한가 가까이도 한방 때려 먹었고, 야, 중요한 건 이거 어제도 그러고 오늘도 그러고 이 메인 승부 A급 승부에서 여러분들께 딱딱 꽂아드려야 그게 돈이 되고 환불화를 하는 건데, 자, 이 승부처에서 조철이 좀 못마땅했습니다. 거듭 사과의 말씀을 올리고요. 자, 오늘 제주 경마에서도 뭐 뜨끈뜨끈한 거 하나 있었죠. 제주 5경주에서 아나짜리 1대가리 놓고 999마권 3방 보냈는데, 180배짜리가 터졌는데 그 10번마 열매를 못 잡았습니다. 자, 일 놓고 때리면서 조금 아쉬운 모습이 좀 남았었는데, 자, 아무튼 내일은 뭐
충분히 999 막건까지 잡을 수 있는 그런 편성이 또 걸렸습니다. 그래서 제주경마 좀 아쉬웠던 거, 뭐 이번 주에도 제주경마 그런 대로 괜찮았죠. 괜찮았는데 다음 주에는 조금 더 좋은 예상으로 뵙겠고, 자 이제 과천하고 부산, 자 금토일, 자 이제 일요경마 남았는데요. 자 오늘 일요경마 예상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예상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자 여러분들께 첫 주만 제가 요거 공지한다 그랬죠. 8개월 공백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오늘 또 일요일 날 처음 들어오신 분이 또 계실까봐 오랜만에 코로나 이전에 SMS나 문자나 음성 조출의 예상을 참고하셨던 분들은 바뀐 거 하나도 없다. 코로나 이전과 똑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자 요거 현금 문자 계좌 신청 번호입니다. 신한은행 조철의 핸드폰 번호하고 똑같은 조철의 핸드폰 번호하고 똑같은 계좌번호입니다. 010-6529-0999 자 조철의 직통 번호하고 똑같습니다. 자 신한은행이고요. 자 거기에 월정 신청 월 12회 기준 15만원입니다. 자 요 새마을금고 계좌번호 요거 또 메모하실 분들은 요거 메모하시면 되겠고요. 자, 시간이 오늘 조금 흐른 것 같아서 빨리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항상 조철의 징검다리, 조철의 유튜브, 조철의 라이브 방송 보실 때마다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좀꼭 눌러주시고, 자, 이런 영상 보실 때마다 좋아요는 습관적으로 꼭 눌러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 모양 알람 설정까지 부탁을 드리면서, 자, 오늘 이제 11월 8일 일요경마 조철의 징검다리 예상 방송에 들어갑니다. 자, 11월 8일 일요경마. 자, 오늘의 승부처 먼저 여러분들께 공지를 드립니다. 자, 오늘 승부처는 과천 일경주죠, 일경주. 자, 첫 뚜껑 열 때부터, 일경주 첫 뚜껑 열면서부터, 자, 오늘은 승부처로 한번 들어갑니다. 자, 금요일 토일 경마는 조금 다르게, 오늘 일요일 경마는 달라박스 대가리 경주가 많습니다. 대가리 놓고 찍어먹기 경주보다는 인기 1위, 2위, 대끼리막권이 불안한 그런 경주가 많이 보이기 때문에 아예 아나짜리를 대가리로 놓고 가는 배당을 노리고 가는 그런 승부처가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1, 4, 6, 9, 10, 1, 4, 6, 9, 10 부산 경마는 1경주와 5경주고요. 그중에 메인 승부가 6경주, 9경주, 10경주, 부산은 5경주. 자, 요렇게 메인으로 들어갑니다. 자, 1경주 예상에 들어갑니다. 11월 8일 일요 경마, 과천 1경주.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가, 오전장 뚜껑 열자마자 1경주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국산 6군 1000m 별정 A형 경주로 시작을 하고요. 자, 이번 경주 승부처. 자, 신예 마필들, 데뷔전 갖는 마필들이 대부분이죠. 7번 마, 바이킹 조이 빼고는. 뭐, 대가리 상금 별로 없는 그런 경주입니다. 1375만원짜린데. 자, 이번 경주 승부처. 자, 4번 마, KN 매직입니다. 경주 기록이 제일 좋기 때문에. 자, 문세영이가 능검을 받았었는데, 자, 이현정이가 귀승을 하면서 4번 마, KN 매직. 자, 문세영이는 그, 뭐, 격리 중이라 그래요. 구장조교사 그쪽 뭐하고 좀 같이 뭐 교류가 좀 있었나 봅니다. 격리 중이라 그러는 것 같고. 자, 그 대신 이현종이가 지금 고삐를 잡았는데요. 4번 마, KM 매직. 경주 기록이 제일 좋기 때문에 대가리로 팔리지만. 자, 요 놈을 깰 아나짜리 한 마리. 드글드글한 놈. 배당이 기가 막힌 놈이 하나 숨어 있는데. 자, 요 놈이 안 팔리고 덜 팔리고 하기 때문에. 자, 1경주부터, 자, 여러분들께 아예 아나짜리 달러박스를 대가리 놓고, 자, 1경주에 원래 승부처 가져가기가 좀 망설여집니다. 1경주부터 김이 세면 하루 종일 게임 풀어나가기가 좀 짜증이 나고 좀 힘들기 때문에. 하지만 요번 1경주는 여러분들과 함께 꼭좀 한번 붙어야 되겠다. 자, 달러박스는 추천드릴 마필이 있기 때문에, 자, 1경주 멋지게 코를 한번 뚫을 테니까요. 자, 첫 번째. 승부처, 1경주, 달라박스. 인기 대가리 팔리는 4번 마, KN 매직 정도는 껌으로, 쌍승시까지 이겨먹을 아나짜리 한 놈, 조철의 한 눈에 딱 걸린 놈이 있기 때문에,
자, 고놈 놓고 1경주부터 승부 한번 들어간다. 예고 드리면서. 자, 1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승부처. 4경주입니다. 4경주. 혼합 4군 1300으로 열리는 별정 B형. 자, 1경주와 비스무리한 승부 패턴으로 들어갑니다. 혼합 4군의 1300. 요번 경주. 자, 이번 경주도 1번 마 엉클베리 배당판 사전 인기들 보니까 완전히 강대가리 팔립니다. 1번 게이트에 들어갔고 뭐 선행 출항이 나갈 수 있고 승부기 다분한 박으른 기수가 타고 있기 때문에 박으른이 뭐 선배가 조지고 나가는데 누가 따라오겠어? 이런 생각할 수도 있죠. 하지만 이 경주에 경주거리 1300에 부담 중량이 무려 직전 경주 대비 5kg가 늘었습니다. 57kg입니다. 자, 이거 빨간 불이 딱 켜져 있는데, 1번 마 엉클벨 뒤로 돌려놓고, 자, 요놈 이겨먹을 달라박스 쌍복 대가리. 자, 선취 전개가 아주 용이한 그런 마필인데요. 자, 기승 기수까지 제대로 적임 기수로 앉혀놨습니다. 자, 오늘 1여경 마두 번째 승부처, 두 번째 달라박스. 자, 인기 대가리 팔리는 1번 마 엉클벨이 아닌 조철이 노리는 달라박스 대가리 놓고, 자, 오늘 두 번째 승부처, 4경주. 시원하게 또 적중으로 한번 달려가겠습니다. 자, 현장 예상 꼭 참고하시고 기대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이제 메인 승부로 들어갑니다. 6경주, 9경주, 10경주, 세 개의 메인 승부인데요. 자, 먼저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처 6경주입니다. 국산 5군 1400, 별정 B형 경주입니다. 야, 요거 6경주는 오늘 아마 유일하게 대가리 놓고 후착 찍어먹기 경주로 제가 보이는데요.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자, 메인 승부라는 게꼭 굳이 고배당을 노려야만 메인 승부가 아니다. 아, 여러분들께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찍어먹기 승부 들어가는 예측권 20장 메인 승부. 자, 1번 마 올드블레이드입니다. 올드블레이드. 국산 5군 이제 고별전이 될것 같은 그런 경주입니다. 자, 최근 조시 올라왔고, 최용곤 마방, 최용곤 조교사의 이 머리 올려준 마필이죠. 최용곤 신임 조교사가 첫 승을 올린 그런 마필이라서,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는 마필인데, 야, 역시나 최용곤 조교사가 집조로 열심히 공을 들이고 있는 모습이고, 발주까지 좋아지면서, 자, 1번 게이트에서 그냥 선행입니다. 선행 불패. 예, 2억 기수가 또 타고 있는 1번 마. 올드 블레이드는 대가리다. 자, 1번 마, 올드 블레이드. 자, 요놈을 대가리로 놓고 딱 5마리로 압축이 되는데요. 3번 AP 파테, 8번 매직 플랜, 9번 나의 전설, 10번 대형오제, 12번 드림걸스. 자, 1대가리 놓고 3, 8, 9, 10, 12. 3, 8, 9, 10, 12. 자, 다른 마필들은 싹 찍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 자, 이거를 조철이 메인 승부로 왜 잡았냐 하면은, 다섯 구멍이 뚫리는데, 최소한 세개 구멍은 조철이 자신 있게 지울 수가 있어 보이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현장 가서 잘하면 단통! 아니면, 때리고 바치기, 딱두 방, 아니면 단통으로, 정리가 될수 있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는 현장에서 상황만 여차하면 오랜만에 두놈 땡땡 오리지널 단통의 쌍복 삼복까지 엮어가는 단통 마권으로 추천을 드릴 수도 있고 현장에서 배당의 상황을 보고 딱 때리고 바치기 두방 찍어먹기로 들어갈 수가 있다. 자, 구멍수를 압축할 수가 있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자, 6경주 예측권 20장 자, 적중은 무조건 필연이고, 자, 주력 한 방이나 단통 한 방으로 때려 먹으면, 10배 아래짜리 배당이라도 예측권 20장이면 상한가 한방 들어가는 거죠. 자, 6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하셔가지고, 자, 조철하고 상한가 한 방, 이빠이 한방 먹자고요. 자, 6경주. 첫 번째 메인 승부였고요.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9경주입니다. 2군 1200 단거리 핸디캡.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들어갑니다. 자, 요번 경기 2군에
단거리 1200인데요. 역시나 달라박스 대가리 놀러 믿습니다. 자, 오늘 1번 게이트에 박우른 기수, 조철의 메인 승부에 1번 게이트에서 대가리 팔리는 경주가 지금 두 번째인데. 자, 요것도 1번 마 거센 질주죠. 1번 게이트 뽑아들었고, 박우른이 탔고, 1400에서 1200까지 줄어들었고. 자, 이거 뭐 독땡으로 갖다 쏘면 끝나는 거 아니냐? 자, 그런데, 2번 크레이지 팩터도 빠르죠. 4번 스피드도 빠르죠. 외곽에 10번 마 라온탄맨도 빠릅니다. 자, 요거 1번 마 거센 질주에 전개가 분명히 꼬일 수도 있겠다. 자, 제가 뭐 대가리 팔리는데 그냥 이유 없이 불안하게 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건 민폐죠. 여러분들께 이유를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자, 지금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1번 거센 질주가 전개가 꼬일 수도 있다. 따라서 자, 이번 경주는 달라박스 대가리를 또 하나 노릴 놈이 조철의 눈깔에 딱 걸렸는데, 사전 인기도를 보니까 인기 순위가 지금 상당히 밀려 있습니다. 인기 1위, 2위도 아니고 상당히 밀려 있는데, 물론 현장에서 조철도 놓고 때리면 바람이 좀불 수는 있습니다만은, 자, 그래도 요즘은 뭐그 마이카드로만 그 경주를 하시기 때문에 배당판에 돈 100만 원만 갖다 쑤셔놓으면 그냥 배당판에 바람이 후까닥 불기 때문에, 자, 그런 거는 별로 의미가 없죠. 자, 아무튼 구경주 오늘 두 번째 조철의 메인 승부인데요. 대가리 팔리는 1번 마 거센 질주를 좀 뒤로 돌려놓고 조철이 노리는 달라박스 선행 경합을 이용할 아낙짜리 한 마리. 자, 요놈이 벤츠 한 대다. 자, 구경주.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시원하게 벤츠 한대 갑니다. 자, 요거 구경주 한구라.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인데, 자, 1번 마 거센 질주가 부러지는 순간, 자, 우리는 중고 배당으로 먹는 거고, 거센 질주가 들어와도 어차피 상한가는 마찬가지로 때리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자신 있게 한방 때리겠습니다. 구경주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요. 자, 이제 오늘 세 번째 메인 승부 식경주입니다. 마지막 승부처죠, 식경주. 국산 3번 1800 별점 B형으로 열리는 오늘 과천 마지막 세 번째 메인 승부. 역시나 달라박스 승부입니다. 국산 3권 1800 별점 B형으로 열립니다. 자, 이번 경주도 달라박스로 가는 이유가 7번 흥행질주, 8번 라온터프맨. 7번 흥행질주가 직전 경주 샘편성에서 싸운 말이고, 8번 말 라온터프맨, 조철이 좋아하는 그런 최범현 기수가 탔는데, 사실 요새는 최범현 기수도 많이 늙었더라고요. 물론 우아령 갖고 대상 경기 하나 먹었죠. 조철이 마음속으로 응원을 해줬었는데, 비록 우리가 유관중으로 안 하고 그때 무관중으로 하고 있을 때도 범현이 오랜만에 하나 대상 경주 먹는 거 보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다시 한번 좀 살아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아무튼 7번, 8번, 자, 이두 마리가 대길이로 가고 있는데, 영어입니다, 영어. 자, 3번 사이먼 킹도 있고, 5번 세네퍼스트도 있고, 외곽에 12번 마 디터미네이션도 있고, 자, 이거 7번, 8번 깰 놈들이 드글드글하게 숨어 있습니다. 자, 조철이 언급한 놈 중에 한 놈, 강하게 노릴 놈이 조철이 눈깔에 딱 걸렸습니다. 여러분들께 3번, 5번, 12번, 김검다리 방송 보신 분들은 딱 메모해 놓으셔가지고, 자, 여러분들도 복귀 한번 해보시고, 다시 한번 공부해 보시면, 아, 요 놈이구나,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나올 겁니다. 자, 그놈을 달러박스에 대가리로 놓고, 자, 이건 10경주. 뭐, 7번, 8번, 대끼리 막권이 들어오면 조철이 막권 시원하게 죽은 거고, 7번, 8번, 대끼리 막권 부러지면 조철이 무조건 벤츠한테 거꾸로 갔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0경주 메인 승부. 자, 예측권 20장. 자, 1000만 원 상한가. 여러분들 돈 찾으러 가시면 됩니다. 자, 10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하시고, 자, 기대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과천 1호 경마는 여러분들과 함께 승부처 다 포인트를 짚어드렸고요. 자, 이제 부산 경마 1경주, 5경주, 요거 두개 경주입니다. 부산 1경주, 5경주. 자, 오늘 조철이 하여튼 느낌이 좋습니다. 토요일, 금요일 뭐 전부 7개, 7개
적중을 했고 중간중간 제대로 찍어 먹은 것도 몇개 있는데 자 오늘 일요일 경마에서는 좀더 많은 적중과 좀더 많은 한 방짜리 여러분들 곁을 찾아갈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일요일 경마 기대하셔도 좋겠고 자 부산 경마입니다. 부산 일경주 국산 유권 1200 별정 A형 연령 오픈입니다. 요거 요거 원래는 부산 일경주를 제가 메인으로 한번 갈라 그러다가 참자 참어 오경주가 조철이 노리는 또 메인 승부가 있기 때문에 자 부산 일경주를 그냥 일반 승부처로 잡기는 했습니다만은 자 그래서 예측권 5장이 아니고 예측권 10장으로 때리는 A급 승부 자딱 걸린 한놈자 이게 안 팔립니다. 지금 요번 경주 4번마 제라 7번마 백설퀸 4번 7번 이런 마필들이 인기 1, 2위를 나눠갖고 그럴 만큼 기본 마필들 똥말들의 편성이라 이겁니다. 자 4번 7번이 두 마리가 대길이로 들어와도 이상할 건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똥말들 둘이 손잡고 들어오는 그림은 어불성설이라고 봅니다. 저는 영어라고 보기 때문에 자 4번 7번 두 놈이 다 자빠질 수도 있고 자 요놈 두 놈은 무조건 떡으로 이길 놈 하나 자, 그놈을 달러박스 대가리 놓고 승부가 들어가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를 해보실 마필들. 자, 힌트를 드리면 5번마 칼마크, 11번마 대우평정. 자, 여러분들 요거 현장에서 상태 잘 째려보시고, 자, 조철이 노리는 마필 중에 섞여 있으니까, 5번마 칼마크, 11번마 대우평정 잘 째려보시고, 자, 4번, 7번 대끼리 깨러갈로 한놈딱 갖다 꽂아놓고, 첫 번째 달러박스 승부 부산교차 짭짤한 배당으로 때리고 들어갑니다. 기복마 편성 조철이 눈깔에 걸린 아나짜리 달러박스 제대로 한번 배당으로 때릴 테니까 자 부산 일경주 첫 번째 달러박스 승부 기대들 많이 해주셔도 좋겠고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부산 오경주입니다. 국산 3군에 1400 핸디캡. 자, 부산 오경주, 오늘 우리 부산교차, 최대 승부처입니다. 예측권 20장. 조철과 함께 한배 타고, 시원하게 갖다 때리는 그런 경주인데요. 결론만 말씀을 드린다면, 7번마 미라클 드리밍이 강대가리가 팔리고 있습니다. 그죠? 강대가리가 팔리고 있는데, 이 미라클 드리밍, 제가 그 월요일 날 항상 여러분들 찾아가는 조철의 힐링 방송, 조철 스타일 라이브 방송, 우리 저 최용찬 위원하고 오영렬 위원하고 함께하는 월요일 날 라이브 방송에서 추천을 드리는 금주의 추천마 코너에서 자, 이 부산 오경주를 여러분들께 추천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 중에 인기 대가리 팔리는 8번마 미라클 드리밍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 마필은요, 분명히 기본 사이즈는 있고, 기본 능력은 있고, 자, 3연속 입상이기 때문에, 뭐,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조철은 8번마 미라클 드리밍이 대가리가 아니다. 자, 요 놈을 뒤로 돌려놓고 때리는데, 자, 8번마 미라클 드리밍은요, 이 내측 사인기가 아주 심한 놈입니다. 훈련시 모습에도, 제가 그래서 훈련시 모습을 많이 또 조교 동영상을 돌려봤는데 여전히 훈련시 모습에서도 안쪽으로 기대더라고요. 자 물론 페로비치 기수가 실전에서 어느 정도 잡아낼 수는 있다고 봅니다만은 자 이번 경주 국산 3군 만만치 않은 편성인데 8번마 미라클 드리밍이 직선에서 휘청휘청대다가 갔다 가면 부러질 수도 있는 그런 편성입니다. 자 그래서 자 미라클 드리밍을 뒤로 돌려놓고 조철이 노리는 아나짜리 달러박스 대가리를 놓고 자 코너를 놓고 자 메인 승부로 시원하게 한번 치지고 들어가는데요. 자 부산 오경주 조철한테 요거 무조건 한방 상한가 한방 걸린 그런 편성 같은데 자 현장에서 배당이 얼마나 떨어질지는 몰라도 자 충분히 먹을 만한 배당이 나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8번만 미라클 드리밍이 대가리 팔려도 이게 긴가민가 팔릴 겁니다. 그래서 평균 배당이 높을 거예요. 자, 오경주 메인 승부, 최대 승부, 무조건 한배 타고, 자, 오경주 조철하고 상한가 한방 때리러 가시자고요. 자, 오경주 메인 승부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1월 8일 일요일 징검다리 예상방송 모두 마쳤는데요. 금요일 토요일 날 뭐 그런대로 많이 맞췄다고 하면 많이 맞췄지만은 또 많이 부족했다고 생각하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자, 요번 일요일 경마 결승전이라고 생각하고 토요일 일요일 경마 결과에 관계없이 자, 일요일 경마 시원하게 한번 이겨드리고 기분 좋게 월요일 라이브 힐링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자, 오늘 일요일 경마 승부처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자, 과천 1경주, 4경주, 6경주, 9경주, 10경주 1, 4, 6, 9, 10 부산 경마는 1경주와 5경주고요. 자, 그 중에 메인 승부가 6경주, 9경주, 10경주 그 다음에 부산교차 5경주 자, 이렇게 메인 승부로 들어가고 자, 뭐 나머지 경주도 먹을 경주가 상당히 많은 것 같으니까 오늘 일요일 경마는 무조건 이겼다. 일요일 경마 무조건 이겼다. 조철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께 행운이 깃들기를 바라고요. 오늘 좋은 밤 되시고 자, 내일 일요일 경마에서 멋진 예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자, 일요일 경마 마치고 조철도 준비 잘 하고 마무리 잘 해가지고 자, 내일 승리할 수 있는 하루를 맞을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이었습니다.